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JTBC 보도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른바 VIP 경로를 언급하는 녹취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연합은 최상병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떼쓰기 정치라며 비판했지만 당 안에서도 특검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특검법 통과를 주장하는 야권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일제히 거리로 나섰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최상병 특검 통과를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대문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4개 차선을 통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지도부 등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특검 통과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특검법 통과! 찬성하라! JTBC 보도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대통령 경로 관련 녹취 파일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떼쓰기라며 장외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당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재영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을 당당하게 받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밝힌 겁니다. 지금까지 여당 내에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건 최 의원을 포함해 안철수, 유희동, 김웅 의원 등 모두 4명입니다. 오는 28일 여야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17표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늘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서 되찾아와 2차 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방부 2차 조사 이후 주요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경위 등을 조사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이렇게 장외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매듭 짓자면서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제안에 공감했다며 여당을 압박했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야권의 장외 집회가 열리기 1시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대립해온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과 관련해 여당의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의 45% 안을 접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했더니 황 위원장도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제안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일부 전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제 저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고 불법이 아니라는 법적 자문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메신저로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폭언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면서 억측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오승열 PD입니다. 강형욱 훈련사 부부가 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을 반박했습니다. CCTV 감시 의혹에 대해선 보안상 필요했고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든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고
그때 저희 개들도 우리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이렇게 왔던 곳이기 때문에 CCTV가 꼭 있었어야 됐어요. 메신저 열람에 관해선 잘못을 인정하지만 직원들의 험담이 지나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뭐 저희 아들에 대한 뭐 비아냥도 그렇고 동료 다른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혐오적인 발언도 그렇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개인 간의 대화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제가. 강 훈련사는 폭언 등 다른 논란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왜곡, 과장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감시 의혹을 제기했던 전 직원은 일부 험담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CCTV의 경우 별개로 근무 태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설치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촬영 장소도 보안 목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쉬는 공간이나 뭐 회의 공간도 다 찍고 있고요. 정작 현관에 있는 거는 가짜 카메라였어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강 훈련사는 억측과 비방을 멈춰달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네,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시킨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 팀장 강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다섯 달 만에 경찰에 붙잡힌 강 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린 30살 강모 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강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낙서시킨 이유 뭡니까?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나요? 강 씨는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임모군과 김모양에게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춘문 담장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등에 30m에 달하는 낙서를 남겼습니다. 임군 등은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됐지만 강 씨는 5개월간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강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또 음란물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왜 낙서를 지시했는지 추가 범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은 잠정적으로 약 1억 5천만 원이라며 낙서범들을 상대로 다음 달 민사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동료를 위해 신고에 나섰던 연구원이 오히려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는데요. 그 재판 결과가 어땠을지 부글터비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범석 연구원은 고래를 만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숨소리가 너무 웅장한 거예요.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천천히 유영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로 굉장히 동화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2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동료 직원들을 위해 신고자로 나섰다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기자님을 예로 들자면 이상엽 그 X가 아주 X를 해가지고 그 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연구원은 2021년 12월 홍보팀장 근무 당시 사무실에서 상사의 욕설을 녹음한 뒤 인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인턴 직원들도 있는데 사무실에서 너무 상사는 욕설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본인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 외부 노무법인이 파악해보니 일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했습니다. 노무사는 가해 지목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예 관장 이름으로 고발장까지 제출했는데 고발 이유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기관 측은 직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합동 고충을 신청하면서 불법 녹취한 파일을 서로 주고받으며 공동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가해 지목 상사도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취재 동의를 얻고 음성 녹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해 지목 상사는 징계위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고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징계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욕을 하긴 했지만 사무실이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폭언이라는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정도지. 근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폭언이 뭐가 있죠? 정말 반장 왜 그러는지 취재진에서 돌겠네. 목치 있잖아요. 거기는 뭐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아, 그렇죠.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사석인 제 친구 중에서 교통장 속에 하고 다녔습니다. 그 직원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글쎄. 이제 수사와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 주장 직원들은 모두 불기소됐습니다. 상사의 욕설을 녹음한 이 연구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두 장짜리 공소장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누설했다고 적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 연구원이 상사의 욕설을 불법 녹음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일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을 열람 등사해봤습니다. 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녹음 행위를 살펴본 뒤 가해 지목 상사인 증인을 상대로 여러 번 물었습니다. 상사의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도 본인은 징계를 받진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다고 폭력을 한 게 있어요, 객관적인가요? 징계 처분 아니다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증인이 전달했잖아요. 아, 그러면 징계가 아닙니다. 증인이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뭐 많이 하시나요? 증거 처분과 대화할 때 그렇게 뭐 증인을 뜯어 오거든요? 국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편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 크기로 비춰볼 때 사무실 내 모든 직원들이 상사의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분들께서 다 일어나서 이제 박수를 쳐주시고 인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조금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해주셔야만 부당함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 연구원은 검찰 측 항소로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19살 이효정 씨의 장례식이 오늘 뒤늦게 열렸습니다. 사망한 지 45일 만인데 시민들이 함께 참석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화산 꽃다발 속에 놓인 앳된 영정 사진. 지난달 10일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19살 이효정 씨입니다. 전 남친은 효정 씨 자취방에 몰래 들어와 한 시간가량 때렸습니다. 추모의 시간이 매우 짧았을라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맞닥뜨린 이별이다. 장례식은 효정 씨가 숨진 지 45일 만에 열렸습니다. 1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에 유족이 반발해 장례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 시민들은 눈물로 애도했습니다. 45일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다. 우리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던 이쁜 효정이를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효정 씨 사망 직후 가해자는 긴급 체포됐다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닷새 전 가해자가 구속되면서 미뤄둔 장례를 오늘 치렀습니다. 미안하고 미안해. 내가 그놈의 괴롭힘에 힘들고 괴로울 때 빨리 알아차리지를 못했구나. 아버지는 흰 국화를 놓으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잘 가. 아프지 말고.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딸을 보내지 못합니다. 효정이 좀 살려줘. 효정이. 우리 효정이. 아유 내 새끼. 아유 내 새끼 어떡해. 장례식에 앞서 시민단체는 추모식을 열고 스토킹 범죄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고소폭력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숨이 운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전 남친 등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 138명이 살해됐고 31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의료개혁이 시급한 건 무엇보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섬 같은 데서는 의사 한 명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는 10년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백발의 의사가 있습니다. 후배 의사들에게 뭐라고 당부했는지도 들어보시죠. 이혜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인천에서부터 4시간 배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입니다. 여기에는 서해 5도 지역의 유일한 2차 의료기관 백령병원이 있습니다. 75 병원장은 하루에 많게는 40명의 환자를 봅니다. 전번 치료하고선 좀 가서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대학병원장 퇴임 후 백령도를 다시 찾은 건 25 이곳에서 느낀 보람 때문이었습니다. 73년에 제가 공군 군의관으로서 정말 거의 초심의 의사죠. 내가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백령도 주민은 4,800여 명으로 늘었지만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한 상태입니다. 병원은 전문의 2명, 공보의 6명이 모든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과, 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가 없어 중증 환자는 헬기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응급의학은 지금 우리 찾을 수 없고 또 내과도 찾을 수 없고 전문의가 없어요. 지금 내년도 힘들어지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가뜩이나 의사 구하기 힘든 외지인데다 전공의 이탈 사태까지 덮친 겁니다. 다행히 지난달 이 원장의 후배인 전문의 한 명이 이곳에 왔습니다. 혹시 제가 가도 될까요? 그래도 한참 이제 완전히 그 멍에 있다가 정말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은 내가 좀 눈물 나게 고맙다. 개원하고 있던 병원을 접고 이제 4월 1일부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냥 내가 가서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그런 곳이 저는 이제 의료 취약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원장은 당장 코앞에 닥친 의료 공백을 막으려면 은퇴한 의사가 좀 더 힘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니어 닥터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시니어 닥터들이 요새 뭐 80세까지도 능력이 있잖아요. 이제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병원 관사에 살며 어느덧 10년을 채운 이 원장은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새삼 또 느낀 건데 환자에 임하는 게 의사가 되는 거죠. 이 환자에 임하지 않으면 의사가 아니죠. JTBC 이혜원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직에서 물러난 니키 헤일리가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겠다고 하자 트럼프도 화답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군에 헤일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가 11월 대선에서 자신을 찍겠다고 하자 사의를 표했습니다. I appreciated what she said. You know, we had a nasty campaign. It was pretty nasty. 그러면서 헤일리는 생각이 같기 때문에 자신의 팀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she's a very capable person, and I'm sure she's going to be on our team in some form. 헤일리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반 트럼프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지만 3월 이른바 슈퍼 화요일 대전에서 승부의 추가 기울자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두 달간 침묵을 유지하다 지난 22일 공개석상에서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rump has not been perfect on these policies. I've made that clear many, many times. But Biden has been a catastrophe. So I will be voting for Trump. 현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 유엔 대사를 지낸 헤일리가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헤일리 부통령 검토설이 보도되자 트럼프는 이를 부인한 바 있는데 상황이 달라진 만큼 트럼프의 고민이 깊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는 오는 7월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미국 LA에서 배우 윤여정의 50여 년 연기 인생을 조명하는 특별 상영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현지 관객들에게 윤여정을 한국 영화사에서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배우라고 소개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그 이민국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Are you the Minari grandmother? 뭐 그러더니 Why you look so young? 그래서 영화 미나리에서 손주를 돌보러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 할머니 순자를 연기한 배우 윤여정. 그의 반백년 연기를 조명하는 특별 상영전이 미국 LA에서 열렸습니다. 첫 상영작은 아카데미 수상작 미나리였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무대 위에 오르자 기립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Just encouraged to kind of see the how coming to America and just the storyline will play out. So. And so I think just the appreciation behind the arts and the Korean culture coming together and its influence, that'll be great to see. 윤여정은 한국 정서가 전 세계를 공감시켰다고 말합니다. 스페니쉬도 울었다 그러고 필리핀어도 울었다 그러고 그러더라고. 자기 감정은 똑같은 거예요.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고 요새는. 높아진 한국 영화 위상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운이 좋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들의 작품에 대한 특별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여기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나 걔네들의 고통과 뭐 걔네들의 뭐 여러 가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아 이거는 도와야 된다. 차기장 역시 한국계 미국인 감독 앤드루 안의 영화입니다. 1993년 영화 결혼 피로연을 리메이크한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이야기로 윤여정은 다시 한번 한국 할머니를 연기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4연패에 빠진 1위 기아의 구세주는 에이스 양현종이었습니다. 선두 자리를 노리며 바짝 쫓아온 두산 타선을 7이닝 동안 단 한 점만 내주면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양의지와 김재환의 홈런포를 앞세워 우연승을 내달린 두산을 상대로 기아의 양현종은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1회 전민재를 상대로 첫 삼진을 잡아내며 공 8개로 3자 범퇴를 이끌어냈습니다. 2회와 3회에는 잠시 흔들렸지만 수비진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재환의 직선타를 유격수 박찬호가 조수행에 뻗어나가는 타구를 3루수 김도영이 놓치지 않으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습니다. 4회에도 강승호와 김재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점수를 내주지 않은 양현종은 6회 왼쪽 다리에 쥐가 났는데도 땅볼과 뜬공으로 이닝을 맞고 이범호 감독에게 1이닝을 더 뛰겠다며 검지손가락을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7회까지 89개의 공을 던져 삼진 4개를 잡아낸 양현종은 통산 투구 2,400이닝을 돌파했고 통산 탈삼진 2,000개의 기록에도 5개만을 남겨뒀습니다. 양현종이 1실점으로 두산 타선을 틀어막는 사이 기아의 방망이도 뜨거워졌습니다. 2회 이우성과 김선빈의 안타 이후 김태군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내며 먼저 득점을 올렸습니다. 3회에는 무사 2루에서 김도영이 안타를 친 뒤 두산의 포수 양의지의 악송구가 나오자 주자 이창진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어 변우혁의 2루타와 김태군의 안타를 포함해 3회에만 5점을 뽑아냈습니다. 두산은 막판에 되살아났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7회 라모스의 2루타와 이규찬의 적시타로 1점을 얻었고 9회 1사 1, 2루에서 라모스가 다시 적시타를 때려 1점을 보탰습니다. 이어 이규찬이 볼넷으로 출루하며 1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는데 조수행의 땅볼과 김대한의 뜬공으로 이닝을 마치며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JTBC 홍준입니다. 네, 일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이 시간당 20에서 60mm, 전라권은 시간당 10에서 4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 6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